이번 시간은 페이지 390페이지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층 건물의 급수 방식이 개별적으로 나온 것은 두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고층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저층 부분의 수압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 직송 방식을 예를 들읍시다. 자, 그러면 자 펌프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물을 공급을 해주면요. 자, 이 저층부는 수압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수압이 커야 되고 여기는 수압이 적습니다. 그러면 수압의 편차가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공급하지 않고 고층 건물은 급수 존잉을 나누어서 공급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존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자, 펌프 하나로 이렇게 상향 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존을 별도로 나눠서 여기에는 다른 펌프를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자, 급수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급수 존잉 이렇게 존을 나눠요. 고층 건물은 급수 존잉을 해서 물을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지역을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층 건물에 가면 엘리베이터도 존을 나눠놨죠. 저층부, 중층부, 고층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와 같이 급수 존잉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급수 존잉의 자 목적은 첫째, 자 존잉 목적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급수 압력에 균등하여. 급수 압력에 균등화. 자, 특히 급수 압력에 균등화는 저층부의 수압을 갖다 줄여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 거죠. 저층부가 수압이 가되니까 저층부의 적절한 수압률, 적절한 수압을 우리가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급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워테마 수격작용 방지,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수존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속품 파손 방지 개념상 부속품 파손 방지 이런 걸 목적으로 급수존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급수존잉 압력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네. 급수존잉 압력은 얼마로 할 것인가? 존잉 압력적인 측면. 압력은 뭐 아파트나 이런 호텔들, 아파트나 호텔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0.3에서 0.4 메가파스칼 이하로 설계를 합니다. 사무소는 0.4에서 0.5 메가파스칼 이하로 설계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자, 펌프 개념이 나와요. 자, 펌프는 지금 계속 패턴은 달라졌습니다. 유일하게 비슷한 패턴으로 낸 것이, 충마력 계산 문제가 10회 때 냈는데, 22회 때 축동력 계산 문제 나온 거, 계산 패턴만 비슷했고, 전까지는 거의 시험이 틀렸습니다. 자, 펌프의 종류는 왕복 펌프. 피스톤화 플랜지 왕복 운동에서 물을 공급한 왕복 펌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393페이지, 아니 392페이지 하단에 원심 펌프 있죠? 왁금 펌프. 자, 임펠러가 회전하면서 그 회전력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원심 펌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심 펌프에서 혹시나 해서 막 유일하게 나왔던 게 5번에 라인 펌프, 충유형 펌프가 나왔어서 2회 때. 자, 보통 난방하고 급탕 배관에서 온수 순환용 펌프로 사용된 게 라인 펌프죠. 이것이 유일하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뭐 심정 펌프, 깊은 우물물을 양수할 때 쓰는 걸 심정 펌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정 펌프는 보홀 펌프하고 수중 모터 펌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홀 펌프는 모터가 전동계 모터가 지상 쪽에 있는 것은 보홀이고, 그 다음에 모터가 수중에 들어가면 수중 모터 펌프가 됩니다. 그리고 논클로크 펌프가 오배수 펌프죠.
쉽게 이제 고형물질 같은 이런 찌꺼기가 있는 물을 배수할 때는 일반 펌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클로크 펌프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기타 펌프에서 기어 펌프는 기름 반송용이고, 자, 제트 펌프가 소화용 펌프에 사용된다. 뭐 간단히만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지 395페이지 펌프의 소요 동력과 관련된 게 있죠. 자, 그래서 소요 동력과 관련돼서 앞전 이제 축동력 계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축동력이든 축마력 계산한 방법은 똑같다. 물의 단위 중량, 물 1세제곱미터가 1000kg죠. 물의 단위 중량. 단위 중량에다가 양수량. 자, 양수량은 단위가 중요합니다. 양수량에 단위를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수량이 메다 3성 퍼 민. 분당 몇 입방 메다 뽀물리네 민. 자, 그리고 전양정. 전양정을 곱해서, 자, 동력이 하는 것이 1kg가 102kg죠. 102kg을 1m 세크 초당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위에가 푼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60을 한 거예요. 그래서 6120이 분모에 오는 거죠. 612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 마력 개념은 75kg잖아요, 정말. 그래서, 1m 세크 초당 움직일 수 있으니까 60 하니까 4500이죠. 그래서 이제, 마력 계산할 때는 6120 대신에 4500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혹시나 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이때, 이 효율하고는 축동력, 축마력은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고. 그리고 양수량, 양정하고는 비례 관계에 성립된다는 것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펌프 395 하단에 펌프 양정 나오죠. 양정은 뭐 압력 찬재, 좀 쉽게 물을 뿜어올린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럼 펌프가 있었어요. 자, 펌프가 있으면, 자, 물을 퍼올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퍼가 올릴 겁니다. 이게 수면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흡입관이고, 흡입관이 있고, 그 다음에 토출관이 나가겠죠? 토출관이 이렇게 나갑니다. 토출관. 그러면, 토출관이 이렇게 나가고, 위에, 뭐, 있을 때, 그러면 이 수면에서 펌프의 중심축까지 뽑아 올리는 것을 흡입양정이라고 합니다. 흡입양정. 그리고, 여기에서 내뿜는 것이 토출양정이 되겠죠? 토출양정. 그러면 이 흡입양정하고 토출양정 두 가지를 플러스한 것이, 이것이, 여기 실향정이죠? 실제 물을 뿌린 높이 실향정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압력을 가하면 물이 안 올라오죠. 그래서 전양정은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 주시면 돼요. 전양정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 실향정이죠. 토출양정 실향정에다가 토출양정에다 마찰 손실 수도까지 고려해 주면 전양정 개념이 됩니다. 아직도 뭐 전양정은 시험에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펌프 장치의 주의사항 나오죠? 그래서 이제 흡입구. 자, 이것을 흡입구라고 하죠? 흡입구를 영어로 풋밸브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발음상은 풋밸브고요. 풋밸브인데, 뭐, 교수님들이 풋더밸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다. 풋더밸브.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수면에서 강경에 2배 이상 잠겨줘야 돼. 그래서 에어가 안 빨려다서 물을 흡입할 수 있죠. 그래서 흡입구가 보통 배관 내에 물이 차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밸브 역할을 합니다.
체크밸브가 역류 방종 밸브가 체크밸브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이 지하 저수조에 상수도사 분보 오래된 찌꺼기가 올라올 수 있고 그것을 들어오는 찌꺼기 유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이 흡입구가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펌프 내 흡입 양전을 낮춰야 돼. 이것은 최대한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구에 이제 구경이 클수록, 이 구경이 클수록 좋습니다. 효율도 좋아지지만, 구경이 커야지, 공동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396페이지 공동현상, 뭐, 공동하라고도 하고, 또 공동현상에, 공동하는 잘 안 뺍니다. 그래서 공동현상, 하를 넣어도 돼요. 공동화 현상, 공동현상. 그래서 영어로 cavitation. 자, 공동현상 cavitation은, 그러면 높으니까, 자, 물이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되는 현상이야. 자, 기억하실 거, 물이 증발되면서 기포로 분리된 현상이 공동현상 cavitation 됩니다. 자, 보통 주된 원인은 흡입량이 높을 때 많이 생겨요. 그리고 물의 온도가 높거나 펌프 회전 속도가 빠르거나 구경이 적을 때 우리가 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흡입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둘 게 흡입량정은 최대한 낮춰야 돼요. 흡입량정은 이건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둘 것이 물의 온도는 낮게 해야 돼. 물의 온도를 수온을 갖다가 낮게 해야 돼요. 그리고 회전수를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늦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회전수를 낮춰줘야 돼. 회전수는 낮춰야 되고 그리고 흡입관의 구경. 그래서 아직 이 개념을 안 나왔으니까 알아두시고 이 흡입관 구경을 크게 해야 돼. 이 구경 간경을 크게 해야 됩니다. 현재 시험에 다루지 않은 것이 이겁니다. 흡입관의 구경을 크게 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97페이지 펌프의 흡입 높이가 나오죠. 자, 흡입 높이는, 자, 보통, 이론상은 10.33m인데, 실제는 적게 뽑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의 온도가 수온이 높을수록 흡입 높이는 낮아지게 된다는 거 간단히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급수설비 오염 방지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급수설비 오염 원인으로서 그 1번에 뭐 저수탱크의 유해물질의 침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수의 급수설비 역류에서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로스 커넥션. 자, 크로스 커넥션이란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급수기구의 불비불리한 결과 쉽게 수돗물이 다른 물하고 혼합돼서 급수가 오염되는 거죠. 쉽게 급수의 오염 현상, 음료수의 오염 현상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급수관과 다른 배관을 교차 연결한 거, 이것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탱크 같은 데는 잔류염소가 있으면 오염이 안 되는데 잔류염소가 줄면서 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398페이지 보시면 저수탱크 오염 방지 대책이라죠. 먼저 1번에 다른 목적의 배관을 하면 안 돼요. 급수 이외의 목적의 배관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탱크에 부착된 오호플로간으로 벌레의 침입을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2번에는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오버플로간에 방충망. 방충망이 철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방충망 설치를 해서 침입을 방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탱크는 완전 밀폐하고 다른 이제 물이나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 다량의 물이 지장되지 않도록. 그럼 탱크가 무조건 크게 설계하면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적정 크기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탱크는 청소에 2조 이상으로 나눠 설치해줘. 한 부분 청소할 때 한 부분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탱크는 6m에서 보수 점검, 스페이스 공간 다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탱크 물탱크는 공간을 모두 확보해야 돼. 물탱크가 즉 육면체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밑에도 공간 확보하고 사면하고 위에도 우리가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최소 작업 공간이 60cm니까 최소 60cm 이상 공간 확보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만 취하면 된다. 상부. 상부는 사람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100cm 이상 확보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입과 유출근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라는 거 7번은 7번 개념이 거죠. 물의 정체입니다. 물의 정체에 따른 자 물의 정체에 따른 이 수질오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수질오염 방지 개념상 유입구하고 유출구를 그러면 자 이게 물탱크가 있으면 자 이렇게 물탱크가 있다 가잖아요. 이게 물탱크예요. 물탱크가 있으면 자 양수관을 통해서 올라올 겁니까? 그럼 여기가 유입구가 될 겁니까? 유입구. 그래서 이제 유출구는 여기다 설치해 유출구를 멀리 배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멀리 배치해서 물의 정체에 따른 수질오염을 방지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8번의 음료수 탱크는 다른 목적에 물을 공급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음료수 탱크 내면에 위생상 지적이 없는 도료나 공법으로 우리가 공사를 해주면 됩니다.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의 역류 개념 나오죠. 자, 배수가 역류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방지법에 토수구에 공간을 두는 방법이 있고, 진공방지기, 역류방지기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진공방지기가, 자, 영어로는 버큐 브레이크예요. 버큐. 버큐 역류 방지기 버큐 브레이크 설치해 주라 이겁니다. 특히 세정밸브식 대변기일 경우는 이것을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399페이지 자 급수 배관 시공상 주의사항 나옵니다. 자 배관의 구배 개념 나오죠. 자 구배라는 것은 경사 기울기를 두는 걸 구배라고 하죠. 구배는 경사 기울기를 두는 것을 우리가 구배라고 칭합니다. 구배. 그래서 이제 구배는 자 둠으로서 수리 기타 이제 필요에 따라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가 정체되지 않게 해서 물의 흐름 원활하게 해서 구배를 두게 됩니다. 그런데 옥상 탱크 방식일 때는 자, 옥상 탱크는 하향 급수방, 급수 배관법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향 급수 배관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타고,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자, 이제 출발점을 기준 잡아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 하향, 앞을 내려주는 구별이에요. 선, 하향 구배를 하라는 거고 선하향 구배는 앞을 내려주는 구배로 하라 이겁니다. 앞내린 구배. 그래서 이것을 뭐 최근에는 하향 기울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배 쓰지 말자고 해서 하향 기울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향 기울기. 그 반면에 각층에서는 자 각층에서는 선상향 구배로 갔나요? 그래서 각층을 주의하죠. 각층에서는 이것을 앞을 올려주는 구배로 선상향 구배, 아볼링 구배로 설계하자는 거예요. 앞을 올려주는 구배. 그래서 이것을 상향결기라고 합니다. 상향결기. 설계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밑에 배수 밸브를 였을 때 이 배관 속에 물이 완전히 배제될 수 있죠.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밸브적인 점에서 공기 빼기 밸브. 자, 공기 빼기 밸브는 굴곡 배관이나 T자 배관이 되면 그 부분에 공기가 정체되기 쉽죠. 그러면 공기가 정체되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굴곡배관이나 D자 배관에서 공기를 제거해주면서 우리가 물의 흐름 원활하게 하는 목적성이 공기 빼기 밸브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 밸브는 자 분기점 같은 데 설치해서 국부적인 단수나 자 우리가 수압이나 수량을 조절하게 쓰는 게 지수 밸브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러면 그죠? 내가 세면기가 고장 나서 세면기나 대변기를 교체해야 된다. 그러면 지수 밸브 먼저 닫아야죠. 단수를 시켜놓고 작업을 해야죠. 아니면 물 튀어나와가지고 다 배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수 밸브 개념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400페이지 보면 숙격작용, 워터헤마 개념이 나옵니다. 자, 워터헤마 숙격작용이라는 것은 이것을 숙격작용, 워터헤마라고 하죠. 숙격작용은 물의 흐름을, 자,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했을 때 생기는 현상이 숙격작용, 워터헤마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전이 있을 때 물의 흐름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됐다? 여기 수지 탁 닫으니까 물이 워터헤마, 물이 와서 헷맞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숙격작용은 영어로 워터헤머죠. 워터헤머. 워터헤머는 유속의 흐름을 급정지하면서 생긴 현상이 워터헤마 숙격작용이에요. 그러면 수전을 자 열고 닫는 것을 급격히 하다 보니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서서히 여닫는데 급조작으로 해서 워터헤머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량도 급조작하다니까 와서 쿵쿵 잡고 막죠.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유속이 빠를수록 잘 생깁니다. 그래서 유속을 느리게 하면 되고 방지 대책은. 그리고 강경이 적을 때 잘 생겨요. 그러니까 강경 크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압이 클 때 많이 생겨요. 숙격장에 수압을 적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굴곡배관이 많을 때 잘 생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선배관으로 설계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지 대책상 기구류 가까이 공기실, 공기실을 꼭 체크해 놓으시고, 자 공기실하고 공기 빼기 밸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공기실은 에어챔버죠. 에어챔버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워터헤마 숙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구류 가까이 설계를 하는 것이고, 공기 빼기 밸브는 굴곡배관이나 D자 배관과 같이 자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해서 자 공기를 제거해서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공기 빼기 밸브고요. 헷갈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슬리버는 앞전에 나왔죠. 자 바닥이나 벽을 관통 통과하는 배관, 이 단어가 나온 뭐다? 슬리버예요. 슬리버가 있어야지 간에 이제 교체 시 편리하겠죠. 그리고 간의 길이로 수줍은 이제 약간 미끌릴 수 있죠. 그런 개념상 이 슬리버를 미리 묻어두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로 보면 자 에어컨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연결해주는 그 연결하는데 미리 철관을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쉽게 동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그것이 미리 묻어주는 간이 슬리버입니다. 그리고 방동 방높이 부분인데, 방동은 겨울철에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방동 피복이고, 방노는 여름철 이제 결로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복하는 게 방노 피복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실내 천장, 예를 들어서 욕실 천장 같은 데는 방노 피복이라는 거예요. 겨울에 동파를 입는 건 아니죠. 그래서 방노 현상이 생길 수 있지, 결로가 생길 수 있지, 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수압시험은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된다. 자, 배관 공사가 완료가 되면 먼저 수압시험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자, 수압시험을 하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피복공사가 들어가면 되는, 피복공사 전에 수압시험은 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밑에 그 압력은 서로 바꿔서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 상향식 배관법하고 하향식 배관법이 나와요. 자, 그러면 상향식 배관법은 저 고가 수조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이 상향식 배관법이에요. 그러면
자, 수도 직결 방식이나 압력된 거나 후수도 방식은 상향식 배관법이죠. 그런데 하향식 배관법을 쓰고 있는 게 고가 수조입니다. 그러면 고가 수조 하향식 배관법의 특징을 알고 상향식은 반대단 개념만 혹시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향식 배관법은 급수압이 일정해요. 수압이 일정한 반면 장점이죠. 단점은 점검이나 수리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한 것이 단점이에요. 그러면 그럼 반대 개념이죠. 상향식 급수 배관법의 장점은 점검이나 수리가 용이하다는 거고 그 반면에 단점은 수압이 일정하지 않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정확히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하향식 배관법을 정확하게 학습을 해 두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점 변하고 그 다음에 헤드 급수관 방식은 쉽게 이것이 헤드 급수 방식입니다. 헤드 급수관을 쓰면 좋은 점은 이거죠. 다른 데 영향을 적게 받는 거야. 그럼 보통 헤드 급수 방식을 쓰게 되면 저거 같이 난방에 보시면 자 우리가 싱크대 밑에 난방에 헤드가 있어서 거실 1, 2, 침실 1, 2, 3나 그게 헤드 근데 급수는 이렇게 잘 안 해요. 일반 분기 방식을 많이 써요. 그렇다 보니까 분기 방식을 쓰게 되면요 여러분이 욕실에서 샤워가 있는데 주방에서 물을 틈 수압의 유량이 확 변화가 생겨요. 이거는 영향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헤드 급수관 방식을 쓰게 되면 뭐 급탕에도 있는데 이 방식을 쓰면요 다른 데서 물을 사용하더라도 유량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영향을 적게 주는 게 헤드 급수관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헤드관 급수 방식하면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따로 다 따주다 보니까 비용은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유량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게 다른 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유량의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적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헤드 급수관 방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급수설비 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휴식하고 급탕설비 쪽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